자, 패스 따라 흐르는 글자 이렇게 불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왼쪽에는요, 그 펜툴을 일단은 클릭을 해요. 그 다음에 옵션을요, 옵션을 이게 여기 이름이 패스라고 불렀죠. 가운데 거 그거 눌러 놓을게요. 그거 눌러 가지고요, 이렇게 이 뭐라 곡선을 좀 만들어 주실래요? 네, 곡선을 좀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 어쩌지, 어쩌지, 어쩐지. 이거 뭐냐, 뭐가 좀 잘못됐다. 다시 해야 되겠다. 뭔가 좀 이상해서 다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요, 호리즌탈 있죠. 호리즌탈 타입 툴 있죠. 호리즌탈 타입 툴로요. 어떻게 하시냐면, 마우스가 여기로 오면은요, 얘가 이렇게 I에다가 밑그름 타는 게 이렇게 나와요. I에다 밑그름이 이렇게 타요. 그때 클릭하세요. 모양을 잘 보세요. 커서 모양을요. 예, 그렇게 하고 타자를 치시면 돼요. 클릭하고요. 뭐라고 타자를 치시냐면요. 코리아 뷰티풀 브릿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좀더잘안 보이시죠? 켜야 보이네, 오히려. 이렇게요. 코리아 뷰티풀 브릿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렬하려면요, 여기에 정렬하는 거 여기 있어요. 그거 누르면 가운데로 가려면 정렬하셔도 괜찮아요. 정렬하는 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커서 모양이요. I 모양의 약간 미끄럼틀 같은 거. 그런 느낌 날때 클릭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먹을 거예요. 요령입니다. 이게 취소하시고요. 취소하시고 다른 것도 좀 알려드릴게요. 펜툴로 안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도형 중에요. 엘립스라고 있잖아요. 그걸로 동그라미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가지고 커서 가요. 아까 미끄럼틀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될때딱 클릭을 해요. 그래갖고 뭐라 타자 치면 거기에 들어가요. 거기에 그 색깔이 이렇게 잘 보이라고 색깔 바꿨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런 게 들어가요. 이렇게 미끄럼틀 나올 때 하셔야 돼요. 동그라미 만드시고 커서 모양이 미끄럼틀 나올 때 그때 클릭을 해가지고
네, 그럴 때에는요, 뭐 누르시냐면요, 옵션을 한번 보실래요? 옵션에서 여기에 아까 스타일 해서 눈 해라고 그랬던 거 있잖아요. 예. 스타일 눈. 예.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니, 클릭을 해야 될 텐데. 예. 클릭해야 돼요. 그게 아니고 딴 건가 봐. 아. 아까 우리 반달 만드는 거 했잖아요. 반달 만들고 나서도 할 수가 있어요. 초승달? 반달? 반달을 만들고 나서도 지금처럼 저기 호리젠탈 타입 기능으로 미끄럼틀 탈때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요거를 여기에다가 미끄럼틀 탈때 여기에다가 요거를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되면 안 되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이고 큰일 났다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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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자 다시 클릭하고 미끄럼틀 탈때 타자를 쭉 치는 거죠 이렇게 타자를 쳐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커서 모양을 잘 보고 하셔야 돼. 그러면은 레이어는 끄면 되니까, 레이어 끄면 그냥 되는 거니까. 예, 네,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채우는 게 되고 싶다면은, 채우는 게 되고 싶다면은 커서가 아이의 동그라미가 돼요. 아이의 동그라미가 될 때, 그때 클릭을 해서 타자를 치면 안에 채워지는 그런 느낌이 나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커서 모양을 잘 보시면 아이의 동그라미가 됐나, 아이의 미끄럼틀이냐, 뭐 이럴 때 있죠. 아이의 동그라미 될때 이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글자는 아이의 미끄럼틀, 아이의 미끄럼틀일 때 이런 거 되고, 이렇게, 예,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